자, 이제 성인이 된 아들들이 이제 뭐 속썩 일을 끝났구나 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다 커서도 굉장히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떤 사고를 쳤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어쨌든 우리 저희 데프콘의 어머님, 사실은 검정고시 패스를 하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이 대학교로 갔죠. 신학과. 기독교학과. 아니, 처음에 가수 한다고 그랬을 적에 뭐 어떠셨어요? 반대는 안 하셨어요? 아이고, 왜 반대를 안 해요? 말도 못 하죠. 저희 집안에는 좀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집안에. 그래서 장남이고, 그래서 제 바람은 얘가 좀 신학을 해서 좋은 사람, 목회자를 그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한일년 다니다가 또 이제 이거 때려치고 또 서울로 가더니 그리고 또 힙합이란가 그런 것을 또 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대놓고 그랬어요. 그 얼굴에 무슨 힙합이냐고, 네가 무슨 가수를 해. 그 얼굴에. 네. 아. 근데 처음에는 이 힙합 스타일의 옷도 이해가 안 되셨다면서요? 그렇죠. 질질 끌려다니는 옷을 입고 아주 길바닥을 쓸어요. 청소를 해. 그것이 그래요, 원래. 나 자고 있는데 그냥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막 뭐라고 막 그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중얼중얼중얼중얼. 그래서 막 이러고 옷은 그냥 엉벙이 큰 거 입고 다니고 아유. 근데 그다음에 또 음반 나왔을 때 힙합은 그 노래가 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힙합 좋아하니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앨범 나 앨범 나왔다고. 얼마나 아는데 못 드리지 못 드리지. 기대해 주셔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데프콘하고 이렇게 서울로 와서 동거하는 친구 때문에 금식기도 하셨다면서요. 동거하는 그러니까 데프콘이랑 같이 사는 친구의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름이 뭐예요? 아니 뭐 사탄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름이. 별명이지 별명. 사탄이요? 닉네임 그 본명 말고 이제 MC들은 활동을 하잖아요. 뭐 드렁큰 타이거, 뭐 개코, 최자 이런 것처럼 다 있잖아요. 듣고 있는지 그 친구가 닉네임 사탄이었어요.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진짜 착한. 굉장히 착한 친구. 착한데 이름만. 예. 정말 착한 친구. 근데 어머님은 사탄이에요. 그 이름 듣고는 놀라셔서 어떻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사탄이냐. 그렇잖아. 지금 서울에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조차도 싫은데. 그래서 금식기도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금식기도 야땡이 많이 울었어요. 울기도 많이 하고. 사탄은 본명이 뭐였어요? 그리고 재민이요. 사탄은 지금 뭐예요? 굉장히 음악 잘하는 친구고.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잘하는 친구예요. 재민이 보고 싶네요. 곧 오타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공부해서 검정고시 합격했는데 또 음악 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또 나이가 들어서도 속이 상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 데프콘도 무명이 길었어요. 한 8년? 9년? 방송 처음 이렇게 문도 들어가지고. 아니, TV 많이 나오니까 요새 아들 보면 좀 대견하세요? 어떠세요? 대준이 대견하죠. 저기 전에는 이제 서울 올라가가지고 얘가 이제 무명 시절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 나오면은 왜 집에 아들 왜 요즘 안 나와? 그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가게에서. 그러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아, 지금부터 음악 만들고 있대.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연예가 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연예인 그 뉴스 그런 거. 섹션 TV. 섹션 TV도 있고 뭐 연예가 중계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면은 결혼식, 연예인들 결혼식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여기서라도 나오나? 얘가 오늘 누구 결혼식 하는데 여기 갔을라나?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오는가. 그러면 거기서라도 보면은 활발하게 사진 찍으려고 막 서 있는 모습들 이렇게 막 자리 잡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들이 나오면 거기에서라도 볼 때라도 제가 마음이 좀 그래도 나오면 좋더라고요. 그나마 얼굴이라도 나오면. 예. 그 우리 데프콘의 동생이 지금 매니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그래서 어머님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함께 있는데 그 아이 장래도 또 저희는 또 생각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얘 가는 뭐 가게라도 하면은 잘할 텐데 너 때문에 희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좀 손을 좀 많이 벌어서 가를 좀 줘야 된다. 그런 말을 가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그런 걱정도 되지 함께 있으니까. 몰랐네. 모두가 손가락질하면 나를 욕할 때. 아버지의 마음. 그때는 미처 몰랐네. 뒤에서 모든 걸 짊어지고 기도한 게. 아버지의 마음. 이제야 할 것 같이. 아버지의 마음. 희망을 할 것 같이. 음악이 좋아서 네가 서울로 떠나는 날.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치우며 한쪽 벽을 향하여서 서 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구나. 재준아 미안하다. 어느 부모든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치우며 한쪽 벽을 향하여서 서 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구나. 재준아 미안하다. 어느 부모든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백가 씨도 어머님이 제일 속상하셨던 건 본인을 욕쟁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녀서 실제로 전화해서 욕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어느 날 국제전화가 왔어요. 딱 받으니까 타블로야. 네. 어머니 안녕하시냐고 뭐 이러더니 어머니 성인이가 얼마나 어머니 뒷담화를 하는지 뭐 일 난 거야. 이제 타블로는 나한테 딱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어머니 욕 한번 시달리세요. 아, 욕 듣고 싶다고? 엄마 욕 듣고 싶다고? 네. 진짜. 아니 미국에서 변두리에서 전화 온 거 아니에요? 네. 뉴욕에서 전화 왔는데. 뉴욕에? 그때 뉴욕이네요. 아 근데 다 아시다시피 타블로가 미국서 공부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멋들어지게 해줘야 되나 미국서 공부하는데 그렇다고 또 혼란 까면서 진짜 지금 방송이니까 우아하게 하려고 저도 힘들어요. 언니 편하게 하세요. 얘기하고 싶어도 저도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콧방송 넓히지 말고 조용조용하고 우아하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참 교양 있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 본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 나오죠. 아, 편하게 하세요. 저희가 삐삐 처리하면 되니까요.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삐삐 처리하다가 통변질 될까 봐 그러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 백아 씨, 네. 어머님이 제일 그 화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을 때는요, 엄마 음식에 토다는 사람. 그러면은 백아 씨가 예. 편하게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님 하시던 대로 욕을 한번 살짝 그냥, 요거 한번 그러면 화 푸시라 이거. 아 엄마 오늘 이거 왜 짜? 어우 간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 왜 이래? 여러 가지 또. 아 근데 진짜 짜. 먹지 마. 손 내려놔. 이씨. 지랄이야, 밥 먹을 때면 지랄이게. 어머니, 아, 예. 어머니, 랩은 어머님이 하셔야겠어요. 네. 정말 잘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백, 엄마 수영복 샀어. 어때? 그러면은, 어? 한국에 언제 일본 여자 수모 선수단 모집해? 어? 야, 맞을 짓을 한다. 야, 진짜 먼저 바로 같은 나를 해도. 수모 선수단을 모집했니? 고향 씨름 선수단이 여자 모집했니? 고향 씨름 선수단. 어쨌든. 아,